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인이랑 폭신이를 시작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덤투어 서울 언메일 티켓이 도착을 해서 영상을 켰고요. 일단 폭신이랑 여기 일본에서 사온 이 MD 먼저 리뷰를 하고 티켓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저에게도 폭신이가 생겼는데요. 이번 그 오사카 큐세라돔에 가니까 요 인형 고리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참이 팔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저는 이 특히 요 정인이 아크릴 스탠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핀배지도 구매를 해왔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사온 것들 중에 손에 꼽는 물품들입니다. 일단 이 아크릴 스탠드는 뜯어서 옆에 잠깐 놔두도록 할게요. 이중 포장이 되어 있네요. 꺼내졌고, 저는 아직 여기 뜯질 않겠습니다. 안 뜯으면 안 들어가려나?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인이 이렇게 세워주고, 여기다 세우고 한번 티켓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폭신이도 여기 있으렴. 짠, 이렇게 티켓이 도착을 했고요. 막콘과 척콘 둘 다 티켓이 있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티켓이 그 포스터 모양대로 왔는데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 저 이거 NCT 127 예전에 고척에서 했을 때 이후로 이런 티켓을 처음 받아보는데, 역시 이런 티켓이 진짜 제일 예쁘네요. 이건 아마 막콘 티켓인 것 같습니다. 막콘 티켓이 도착을 했고, 저는 4층을 해서 S석을 받았고, 아마 제가 이건 전진용으로 들어가서 교환할 예정입니다. 교환은 아니고 그냥 전진용으로 하나 이미 티켓을 양도 받아가지고 이건 아마 전진용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도착을 했고, 그러면 요거는 척콘 티켓이겠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척콘 티켓이 도착을 했고, 척콘은 이렇게 SR석 플로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짠, 이렇게. 그러면 잘 도착을 해서 이거 들고 이제 콘서트 갈 일만 남았네요. 제가 스키즈 콘서트라니, 덤투어 갔다 오고 나서 너무너무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양도를 받아서 이렇게 둘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폭신이랑 인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요, 내일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대충 짐을 한번 챙겨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저는 요 호떡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콘서트 준비물을 이렇게 보고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이렇게 티켓, 척콘과 막콘 티켓을 이렇게 먼저 챙겨놓을게요. 혹시라도 제가 또 가방에 다시 넣고 그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다 챙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 넣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약간 럭드 재질의 포카를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되게 구겨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안해서 그냥 이런 딱딱한 재질의 티켓을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가고, 만약에 내일이나 일요일날 앨범 럭드를 할 수 있으면은 그 럭드를 해서 한번 여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럭드가 이 재질일지는 이런 PVC 재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켓 먼저 챙겼고, 신분증은 어차피 지갑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넣어놔서 신분증은 안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챙겼고,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랑 응원봉 배터리는 지금 충전 중이어서 내일 아침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 마침봉 요렇게 폭신이 망토 보라씨가 준 이렇게 폭신이 망토도 이렇게 해놨고요. 이 라미님이 그리신 이 응원봉 스트랩도 달아줬습니다. 일본 갈 때 가져갔다가 그대로 뒀고요. 일본 가서 사온 이 파우치에 넣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이 된다면 응원봉 파우치도 현장에서 구매하고 싶네요. 거기서 아마 스트랩도 만약에 응원봉 파우치를 사면 아마 스트랩도 같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챙겨주고 그 다음에 망원경, 제가 망원경은 없고 이렇게 오글이 있어서 오글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날은 제가 플로어라서 아마 이걸로도 잘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챙기고 그리고 망원렌즈, 망원렌즈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치와, 랑언니가 만들어준 우치와랑 일본에서 사온 이 쿠로미 PVC 파우치 우치와 커버 이거 또 챙겨가 껴서 챙겨갈 거고요. 아마 저는 폭신이 피켓은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일본에서 그 우치와 커버 있잖아요. 폭신이 커버 그게 더 예뻐 보여서 나중에 양도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건 포기했고 그 다음에 요 베이비 브레드님 맞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요 슬로건을 챙겨갈 거고요. 제가 처음 샀던 슬로건이기도 하고 이 여우 모자 쓴 정인이가 너무 예뻐서 저의 최애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줄 요 선물들도 챙길 거고요. 옆자리에 앉으실 스테이 걸들에게 드릴 요런 간식거리도 챙길 겁니다. 그리고 요 폭신이 인형 두 개를 챙길 거고요. 녀석이도 데려갈까 했는데 녀석이도 데려갈까요? 근데 세 개를 들고 가기엔 제가 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녀석이는 나중에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챙길 거고 MD 나눠담을 보조가방 요 안에다가 요것들을 다 챙겨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그만한 방석이 있거든요. 의자가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그것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기가 아니기 때문에 3기 카드는 챙기지 않을 거고 아마 3기약도 챙기지 않을 거고 화장실은 미리미리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요것들을 다 챙겨서 내일 콘서트에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콘서트장에서 만나요. 안녕! 맛있게 드세요.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정인이 맛있게 먹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 저부터 인사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모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플릭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방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형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에서 노래하고 있는 승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실물깡패, 음색깡패, 근데 볼살은 애기 천빈입니다. 시작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시네요, 선생님. 다음 쿼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한번 갑시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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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기 전 너와 함께 만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날들도 가만히 꽉 안아줄래요.
어, 현진 찾았다. 현진 찾았다. 당이다. 현진아. 너 뭐해? 아, 그냥. 스테이 꼬시는 중. 서울에서 멈춰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감독님께서 일본 공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스톱을 외쳤을 때 멈춰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너무해.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게 시간 관계상 스트레이키즈의 최장신 현진이의 키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가 이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피아노 치는 무대를 한번 꾸며봤고요. 그리고 좀 특별하게 안무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아줄게 챌린지를 올렸었는데 네, 따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스테이가 약간 하는 걸 보긴 했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새롭게 교복 교복을 입고 안아줄게를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추웠던 것 같은데 오시는 게 춥지는 않으셨는지. 아, 따뜻했나요? 진짜요? 일단 시상식을 여기서 또 많이 하기도 했고요. 시상식 하면서도 우리가 언젠간 여기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와 정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 넓은 공연장을 스테이로만 이렇게 꽉 채우네요. 정말 많이 많이 뿌듯합니다. 꿈을 이뤘네요. 뭔가 데뷔 때부터 되게 차근차근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사실 여긴 진짜 꿈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현실이 됐네요. 이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다음 꿈도 현실이 될지 기대를 하게 되네요. 제가 바래왔던 꿈들이 이렇게 현실로 이어지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습생 때 상상하던 그대로의 꿈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사실 이제 저희 뭐 가족들도 이렇게 저희 공연을 이렇게 매번 매년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셨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공연장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커지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저로서는 너무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제야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테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멋진 제 꿈을 이루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신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너는 점점 더 지쳐가 날 추라고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조금 이제 체력이 다시 생겨서 이렇게 나눔받았던 것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일단 이거 콘서트 굿즈, 일본 콘서트 굿즈를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공동구매 해가지고 콘서트 날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폭신이를 안 사고 한커카를 샀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우리 개똥이 생각보다, 전 진짜 엄청 조그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어떡해. 여기 초코칩도 들어있고요. 나중에 제가 이번에 콘서트 MD로 더플팩을 샀거든요. 거기다가 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굿즈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고 달 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일본 굿즈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도 이런 거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그러면은 우리 한국 카를 여기다 두고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친구가 준 정인이입니다. 아마 이거는 맥시던트 때 럭드하면은 줬던 그 엽서 사진? 인화 사진 같은 거인데 친구가 정인이라 이렇게 선물을 줬고요. 요거는 아마 엽서인 것 같은데 보그 엽서인 것 같네요. 너무 예쁘다. 진짜 요렇게 자연광과 금발 정인이 진짜 너무 소중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요. 친구가 이렇게 오디너리 주얼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쁘다. 아, 오디너리 승민이가 진짜 예쁘네요. 용복이도 진짜 예쁘고 지성이도 예쁘고 정인이도 진짜 예쁘고 현진이 하트오글 진짜 미쳤죠. 창빈이도 예쁘고 이 베레모 리노 그리고 찬이까지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안에 사진도 한번 볼까요? 주얼이 정인이 사진만 있겠죠? 정인이 커버니까. 아 이거 진짜 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주얼은 요 포토북 빼는 게 만만찮게 어려워. 제발 나와줘. 이렇게 딱지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 맏형진 플러스 현진이까지 스티커도 진짜 예쁘고 이렇게 정인이 한번 볼게요. 헐 미쳤다. 너무 예쁘잖아. 이런 식으로 매니악 정리가 들어있습니다. 헐 너무 예쁘다. 다시 넣어줄게요. 아 이것도 넣었어야 됐네. 이건 그냥 여기다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이거는 나 따로 보관해 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콘서트장에서 막훗날 옆자리에 현진이 프사 분께서 요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제주 스테이 포카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랑 셀프 중에 주신다고 했었는데 정인이 이 컴프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새로 산 슬리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굿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요 티켓들도 같이 정리를 이따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냅뒀습니다. 여기다 냅두고 이렇게 척콘 마콘 슬로건도 잘 챙겨왔어요. 이게 척콘대고 이게 마콘대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뭘 해도 우린 괜찮아. 스테이 앤 스키즈 함께 있다면 이 순간이 잠이 들기 전 떠오를 추억이 되기.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순간이 잠이 들기 전 떠오를 추억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나눔을 한번 볼게요. 저희는 막 나눔을 찾아서 간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발견하면 받았거든요. 이렇게 프리쿠라도 받고 현진이랑 용복이 받았고 이렇게 냥냥누차 새콤달콤도 받았고요. 이렇게 외국인 분께서 주신 것 같은데 미리 뜯어봤더니 찢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미일 피거 스키즈랑 승민이랑 정인이가 들어있는 포카도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 그리고 이 토끼 스티커 어떻게 딱 토끼 스티커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토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그 같이 있으셨던 외국인 분께서 주신 건데 어떻게 딱 정인이가 들어있을 줄이야. 양푸셨던 거겠죠? 양푸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인이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지나가다 받은 냥냥라차. 어? 여기에 지성이까지 있네요. 이렇게 포카도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굉장히 프리쿠라가 많았는데 이렇게 복숭아리 프리쿠라도 있었고 창빈이 너무 예쁘죠? 이건 약간 폴라로이드 스티커인 것 같아요. 다꾸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전 다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줬던 요 정인이 학생증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요 냥냥라차 새콤달콤 나눠 마시던 분이 요 감자 이 키링을 나눠 마시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받은 요 스티커들도 많고요. 짠, 이렇게 햄스터 지성이 스티커도 있고. 또 외국인분인지 외태이분이 막 나눔을 하고 계셔서 이걸 받았는데 진짜 카드같이 생겼어요. 카드같이 생긴 게 아니라 카드예요. 이런 PVC 카드를 받았는데 저는 지성이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새해잡이는 못했지만 저는 지성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이를 받아왔고, 요런 니노 폴라로이드도 받았고요. 보딩패스 스티커도 받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양빵송이래. 진짜 너무 귀엽죠? 나중에 초코송이 먹을 때 붙여서 먹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여기 승민이랑 정인이, 승민이랑 정인이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보딩패스 스티커 또 있고요. 이거 보세요. 파칭 현진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 퀄리티 너무 좋지 않나요? 승민이 편지지를 받았는데 너무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껴둬야지. 너무너무 귀엽다. 진짜 금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녀석이 스티커도 받았고요. 잠깐 서 있는데 갑자기 제 가방에 이엔이가 있어서 그런가 저한테 와서 요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받았죠. 그래서 친구들도 다 같이 받았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여운 띠부띠부씨를 받았어요. 뜯어보고 싶은데.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생크림 사르르빵이래.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운 이런 띠부띠부씨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숭아리 프리쿠라도 받았고요. 요거는 띠부띠부씨 같은데 한번 너무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너무 귀엽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건 뜯는 맛이 있죠? 아, 어떡해! 쫑냥! 쫑냥이래요.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띠부띠부실도 받았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창민이 컵홀더 같은 홀더도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대끼. 우리 대끼 창민이. 그리고 요런 용고기 슬로건도 받았어요. 행복하자. 너무 딱 맞는 슬로건이네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런 인스타 느낌의 포토카드 겸 요런 캘린더? 그런 것도 받았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런 스티커도 받았고요. 한이 생일 때 나눔하셨던 건가 봐요. 이런 스티커도 받았고, 니노랑 맏형즈 띠부띠부쉘이랑 요런 요런 것도 받았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그리고 앉아있는데 요렇게 직접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한이가 나왔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아, 뒤엔 리노 있네요. 헐, 대박이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콘서트 재밌게 즐기라고 이런 식으로 쪽지도 써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락떡 메모지,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 우와, 신기해. 진짜 금손 테이님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티커도 받았고요. 승민이 스티커들도 받았고, 요건 인스타 캘린더, 짠, 이런 스티커도 받았고, 프리쿠라 승냥 스티커, 이런 용부기 엽서.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락 재질 정인이.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요 지성이랑 현진이 파워퍼프걸 느낌의 스티커. 이거 진짜 약간 보조배터리 이런 거 꾸미기에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스티커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뽀프 언니가 뽀프인 걸 아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나눔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아기 용복이 그립톡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떡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아마 대만 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게 대만 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먹어보긴 했는데 이런 젤리도 받았고요. 제가 또 크롬이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시고. 이런 스티커들도 주셨습니다. 선물을 얼마나 받은 거야 나. 그리고 이런 지나가다가 이것도 에롤더도 받았고요. 리노 그립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지 언니가 이런 아이 마스크랑 여러분 제가 핫둥이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가자들도 주고요 언니가. 이거는 보라가 준 옷소몰이랑 젤리들. 그리고 이지 언니가 줬던 사탕. 정말 핫둥이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평생 스테이 하라고 이렇게 언니가 두 개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짜 저는 드린 준 게 없는데 이렇게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식으로 뚜루가 줬던 이 귀여운 아기 포대기 같은 인형 옷도 받았고요. 그래서 요 안에 넣어놓고 다니려고요. 제가 이거 선물로 다 돌렸던 요 옷들과 뚜룩씨가 주신 요 먹을 것들과 이거 바다언니가 준 팬더 홍콩 과자랑 이지언니 덕에 저도 요것들을 받았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진짜 옆자리 분이 요렇게 젤리 같은 거랑 마이쯔도 주셨고 목캔디도 주셨고 릴라언니가 줬던 건 지금 가방에 달고 있어가지고 포카홀더였는데 그것도 선물로 받았는데 어쨌든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눔도 진짜 많이 받았고 스테이걸들 진짜 너무너무 천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저 진짜 평생 스테이들과 스키즈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엽서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뜯어봤었는데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두 번째 날 막콘 날 엽서 또 한번 볼게요. 둘이 다르겠죠? 진짜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고척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너무 요런 엽서까지 선물로 해주는 이 스키즈 이 보이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진짜 평생 스키즈 하면서 진짜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켓 정리랑 포카 정리를 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런 티켓 종류는 여기다 모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스키즈 전용으로 여기다가 이 티켓, TVC 티켓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초콘. 막콘. 여기다 끼워줄게요. 짠. 이렇게 끼워주면 두 개 완성.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건 아까 슬리브 새로 껴뒀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이제 여기 있는 카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슬리브를 하나씩 껴주면서 포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찬이, 리노, 창빈, 현진이, 찬이, 용복이, 승민이, 이엔이까지 마무리 해줬고요. 다른 멤버들은 멤버들 넣는 바인더에 넣어주고 정인이는 따로 바인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케이스는 엄청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렇게 멤버들만 넣는 바인더를 가져왔고요. 여기에 다 같이 한 번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이, 승민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엔이 전용 바인더를 가져와서
제주도는 요거랑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정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